이어서 열한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罗马书的第十一讲。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입니다. 今天的本文是罗马书的第九章。 이 9장의 장명은 선택. 第九章的大意是这样的，是拣选。 첫째 대지 이스라엘을 위한 애통. 第一大题是这样的，为以色列的哀痛。 1절로 5절입니다. 1到5节。 두 번째, 이스라엘은 믿음과 선택으로 된 것임. 那以色列的成就是因为信心和拣选。 6절로 13절입니다. 6到13节。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第三是神的主权性的拣选。 14절로 18절. 14到18节。 네 번째, 하나님의 예정에 항거하지 못함. 第四是不可抗拒神的预定。 19절로 23절. 19到23节。 다섯 번째, 택자만 구원받음. 第五是只有拣选者蒙着救恩。 24절로 33절. 24到33节。 이제 로마서 9장 1절로 2절 읽어보세요. 네, 我们现在罗马书的九章的一二节，我们现在开读一下。罗马书的九章，我们大家一同找一下，是九章的一二节。我在基督里说真话，并不谎言。我有良心被圣灵感动，给我做见证。我是大有忧愁，心里时常的伤痛。阿门。 여기 바울은 언제나 진실하게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这里的保罗无论在什么时候都是按照真实去说话。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我们无论在什么样的时候，在人面前，在神面前，总要真实的去生活。 바울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那么保罗的心里是有大忧愁，而且是时常心里伤痛。 그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근심한 것입니다. 这就是哪位犹太人哀痛，而且为他们去担心之缘故。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主耶稣也曾这看望着耶路撒冷的灭亡而曾流下眼泪。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耶利米亚也是为以色列百姓的缘故进行流泪。 이와 같이 참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如此都是为了以色列之救恩进行流泪。 바울의 근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입니다. 那保罗之叹息、伤痛、忧愁都是神的旨意。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前书7章10节。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고린도后书11章28节。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거기에 대하여 애통하고 근심한 것입니다. 因为以色列的百姓啊，就是说拒绝神，而且是怎么的背逆神，所以说因此，在神面前进行伤痛忧愁。 그렇다고 바울이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但是不是，在保罗在这里不是，并不是说是民族主义。 자기 민족적으로만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他并不是单为了自己的民族而去祷告。 바울은 이방의 사도였습니다. 保罗是一帮的使徒。 이방에 부지런히 가서 전도 선교했습니다. 而且是怎么的非常的殷勤到异邦那里进行宣教传道。 여기 로마에 이제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那么现在是向罗马的圣徒进行这写这下书信。 그러므로 바울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说保罗并不是为肉性，就是说肉身性的以色列人去祷告。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사람이나 그 중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这无论是怎么的，是以色列人还是异邦人，都是为了那些信之人所拣选之人，为他们去进行忧愁和祷告。 우리도 바울처럼 자기 민족 중에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我们也当像保罗一样，在为了自己的民族，就是进行这般的去忧愁和祷告。 또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而且为了异邦人，而且为了其他国家的人，要进行怎么的做中保的祷告。 바울은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保罗说在他的良心在圣灵里面做见证。 바울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那保罗是在神面前以无愧的良心走在神前。 선한 양심을 썼습니다. 他释放了善良的良心。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양심을 썼습니다. 为了以色列的救恩进行使发了良心。 베드로전서 3장 21절. 彼得前书 3장 21节。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선한 양심을 써서 양심대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无论在什么时候都要怎么呢？释放我们无愧的良心而向前迈去。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这也如今日我们为了教会的事情去进行哀愁，而且是伤痛心思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是为了神的国度更加的完好，我们要去祷告。 이제 3절 말씀. 第三节话语，我们现在续读一下。为弟兄，我骨肉至亲，就是自己被诅咒与基督分离，我也愿意。阿门。 바울은 자기 형제 골룩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那么保罗是在这里说了，是为了自己的弟兄和骨肉之亲呢，就是自己备受咒诅与基督分离，他也愿意。 이것은 바울이 택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这是保罗在为所拣选的百姓而去祷告。 이것은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这是怎么呢？爱教会是爱如怎么的，如爱自己的身体一样。 바울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保罗是为以色列人去祷告。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就是说自己哪怕是备受咒诅与基督分离，他也愿意。 이것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这就是爱邻舍，就是如爱自己的身体，这是一个见证。 우리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我们也要真正的去爱教会。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而且要胜过爱自己的性命。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 예수의 저 교회의 연구 流出了他的宝血。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保罗就是效法了主耶稣之心。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타락되고 성도들이 타락된 걸 생각하여 근심하며 안타까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我们今天又看到教会的堕落和圣徒的堕落，我们当为此去有一个怎么的，就是说恳切之心。 모세도 이스라엘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摩西也是爱以色列，就如同是爱自己的生命似的。 출애굽기 32장 32절. 出埃及的32章的32节。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사람은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只有一次登上生命册上的人，他是从怎么的再也不会删减的。 모세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如此，这摩西爱以色列人，就是胜过了自己的性命。 이제 4절로 5절. 四五节，我们现在续读一下。他们是以色列人，那儿子的名分、荣耀、诸约、律例、礼仪、应许，都是他们的。列祖就是在他们的宗族，祖宗按肉体说，基督也从他们出来的。他是在万有以上永远可称颂的神。阿门。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근심하며 고통하는 이유를 말해 줍니다. 那么在这里说了，这保罗为以色列所心痛，而且是忧愁之理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神家的 양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是神的 荣耀. 또 언약과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而且是他们富有诸约和律法.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还有礼仪和应许.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而且他们富有信心之先祖. 그리고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而且基督是以犹太人的样式而来在这个世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而且如此，这犹太人、以色列人在怎么的？就是说，很早就开始，旧约时候就开始是神所拣选的百姓了。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指向的是今日的圣徒。 이스라엘의 특징들은 오늘날 교회의 특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特征就如同今日教会之上的特征。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所以说，保罗是为了神之国度而去祷告。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而且是为了教会去祷告。 우리도 참으로
우리의 민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我们也是当我们在我们民族之中啊向那些不信的人当向他们进行传道而且有连续他们的一颗心。 또 이방 사람 다른 민족도 전도하여 구원해 내야 되겠습니다. 而且一帮人其他的民族我们要进行拯救出来。 이제 6절 말씀. 네, 6절话语我们现在细读一下这不是说神的话落了空因为从以色列生的不都是以色列人 아멘.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那么就是说因为从以色列生的不都是以色列人 육적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但这里并不单指是肉身性的以色列人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집니다. 那么想成为真正之以色列人就是就得是被神所拣选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那么成为真以色列人是因为相信神的话语。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근심과 고통을 하였습니다. 因为以色列人没有去相信的缘故，保罗就开始忧愁和心痛。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这并不意味着神的怎么的应许会进行破坏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就是以色列当中有所被拣选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就是以色列百姓之中有相信的人。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就是不是说所有的以色列人都是相信的 유대인이라고 다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那么是犹太人不都是相信的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만 믿게 되었습니다. 那么在其中只有是蒙拣选的人才能够去相信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主耶稣的当时啊在犹太人当中啊有相信的他也没有也有不相信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那是亚伯拉罕的血统有相信的也有不相信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主耶稣的门徒大多数都是犹太人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주耶稣也是犹太人 또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也是犹太人 니고데모 같은 사람 还有尼哥底母 아리마데 요셉 같은 사람 还有约瑟 다 유대인입니다. 都是犹太人 이와 같이 참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还有这有很多这样的信的好的人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참 십자가에 죽인 사람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但是在就是说信就是说在很多犹太人中啊就是说钉死耶稣而且是怎么的背逆耶稣也都是犹太人 이와 같이 혈통적인 유대인들 중에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所以说在血统性的犹太人和血统性的以色列当中呢也有相信的人也有不相信的人 이제 7절 말씀. 네, 7节的话语呢我们现在再续读一下。 我们看一下7节的话语，也不因为是亚伯拉罕的后裔就都做他的儿女，唯独是从以撒生的才又称为他的后裔。阿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亚伯拉罕说的就是神说的只有都是亚伯拉罕的后裔不都是怎么的他的后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에만 내 씨라 칭하리라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就是说在亚伯拉罕的后裔当中啊只有从亚伯拉罕所生的才能够称为是亚伯拉罕的后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습니다. 那亚伯拉罕有两个儿子就是说以实玛利还有这以撒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사라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통하여 또 후손을 가졌습니다. 而且这亚伯拉罕死后又娶了基土了，而且生了很多的儿子。 그러나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리스도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但是从以撒生的才能够参与到这基督的行列之中。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삭의 자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 주시게 되었습니다. 因为神在这亚伯拉罕的后裔之中，以撒的后裔之中将要差遣主耶稣基督。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이삭이 선택받았습니다. 在亚伯拉罕的子孙当中啊，以撒就蒙为拣选。 갈라디아서 3장 7절. 加拉太书 3장 7节. 16절. 16节. 29절. 29节.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那么信奉耶稣基督的人呢才是一个真正的亚伯拉罕之后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那信奉耶稣基督的才是真正的以色列人。 8절 말씀. 네八节话语我们现在呢细读一下八节是这样的这就是说肉身所生的儿女不是神的儿女唯独那应许的儿女才算是后裔阿门 여기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在这里说的是肉身所生的肉身所生的是指乎是以实玛利这等的儿子 여기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을 가리킵니다. 那应许之后裔是什么呢？是根据亚伯拉罕之应许而所生的以撒。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진정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在这里说了，按应许所生的子女才是亚伯拉罕真正之后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这以撒是按照神之亚伯拉罕之应许所成就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这是亚伯拉罕和以撒之真正的后裔，就是真正的以色列人。 참된 성도입니다. 就是真正的圣徒。 참된 교회입니다. 真正的一个教会。 구절 말씀. 九节的话语，我们现在续读一下，因为所应许的话是这样说：到明年这时候，我要来，撒拉必生一个儿子。 이건 창세기 18장 10절 인용한 것입니다. 这是运用了创世纪的18章的10节。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실 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那么神所应许给这亚伯拉罕和撒拉说，明年这个时候呢，你必会生一个儿子。 10절 말씀. 네, 十节话语我们现在续读一下。不但如此，还有利百加既从一个人，就是从我们列祖以撒怀了孕。 아멘. 리브가가 그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습니다. 那么就是利百加从祖先从一人身上进行，怎么的从继从一人就怀了孕。 이삭과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那么以撒和利百加呢，就是说现在怀上了一个双子。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습니다. 那么怀上的是以扫和雅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我们通这件事情来进行指教一下神拣选的原理。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是神拣选的原理。 11절로 12절. 네, 十一十二节，我们现在续读一下：双子还没有生下来，善恶还没有做出来，只要显明神拣选的旨意，不在乎人的行为，乃在乎造人的主。神就对利百加说：“将大的将来大的要服侍小的。”阿门。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神说了是这个不在乎神的拣选人的旨意不在乎行为。 사람의 구원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那人的救恩不在乎人的行为。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是因着神的拣选而成就的。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这以撒和雅各这双子出生之前呢？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神拣选了雅各，没有拣选这以扫。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以扫是长子。 그런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내려갔습니다. 但是长子的名分和祝福呢，就是下到雅各这弟弟的那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这是因为神拣选了这雅各的缘故。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在他们出生之前。 그들이 행동을 하기도 전에, 在他们有行为之前。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在他们行出善和恶之前。 하나님께서는 벌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선택하였습니다. 那么上帝从 那个时候就开始怎么的，就是已经定了旨意，说小的要服侍大的。 그렇게 예정하였습니다. 神就这样做了预定。 13절 말씀. 네, 13节我们现在续读一下，正如经上所记，雅各是我所爱的，以扫是我所恶的。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을 인용하였습니다. 这是运用了马拉基的1章2到3节。 거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在那里说神是怎么的？是雅各是我所爱的，是以扫是我所恶的。 여기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증오하고 싫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在这里是怎么的？是恶的，并不是说心里憎恶或者是讨厌。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就是说神没有拣选以扫的意思。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那在这里说雅各是我所爱的，这里的爱只是说什么呢？神拣选了他。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神绝对的主权。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인생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 버린다는 것입니다. 那么就是说在人生之路上就是说呢神有的时候是拣选有的时候进行弃绝 유치 有弃 네. 그래서 에서는 불택자이고 야곱은 선택자입니다. 所以说以扫是不拣选者，而且雅各是拣选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成为神家的百姓是因着神的拣选而进行拯救的。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这就是绝对性的主权。 이건 조건 없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就是没有条件的拣选。 에베소서 2장 9절. 이보소서 2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那救恩是因着神的拣选和神的救恩而成就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所以说我们作为人无可夸之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唯有是向神献上感恩的心。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这就是神无条件的拣选。 14절로 15절. 14到15节，我们现在看一下，这样我们可说什么呢？难道神有什么不公平吗？断乎没有。因他对摩西说：“我要怜悯谁就怜悯谁，我要恩待谁就恩待谁。”啊。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那么在这里说了，神拣选了雅各，没有拣选以扫。那么神是不义的吗？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만은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看了是断乎没有。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我们神是没有不义的。 자, 어떤 사람에게 그 고아원에 갔습니다. 比方说是去了孤儿院。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孤儿院里有很多的孩子。 어떤 부자 엄마 아빠가 고아원에 가서 누구누구누구 나의 아들 딸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就是说很有钱的，就是说领养的这父母呢，就是说去了孤儿院，说啊谁谁谁，我要进行养育你们。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나는 저 아이들을 내 아들 딸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而且是其他的等孩子呢，我不养育他们。 그러면은 이 부자 엄마 아빠가 불의한 사람입니까? 那么大家说这就是领养的这夫妻是不义之人吗？ 불공평한 사람입니까? 他是不公平之人吗？ 그럴 수 없습니다. 断乎不是。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죄로 인하여 다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我们无论是谁，都是因为罪要遭致灭亡之人。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都要受神的公义和受神的震怒。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这是其中的几个人，几个人神就进行把他们从最终进行得到释放。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 몇몇 사람들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那么神就是这样的说，几个人几个人要拯救出来，几个人几个人神要进行有弃他。 원래 버림받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那么就是说有弃之人，他就是原来就是那个样式。 선택받은 사람들은 원래 버림받은 사람인데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那么被拣选之人是这样的，本来是要被弃绝的，但是因为神的恩典，就是被蒙得救而已。 그러므로 버림받는 중에 선택받은 것을 감사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所以说我们本来是该有弃的，但是现在蒙着拯救了，所以我们当做的事情就是向神献上赞美和感谢了。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那么神说了是要怜悯谁就怜悯谁，要怎么的？就是说神是神的主权。 출애굽기 33장 19절. 출애굽기 33장의 1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神就是怜悯我们，恩待我们，使之我们蒙着拯救。 이제 16절 말씀. 16节话语，我们现在细读一下。据此看来，这不在乎那定义的，也不在乎那奔跑的，只在乎发怜悯的神。阿门。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是因为神的恩典，是神的怜恤，我们进行蒙着了拯救。 여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요구와 소원과 청원을 가리킵니다. 在这里说的是人的是什么呢？是人的愿，是人的情，还有求。 여기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在这里奔跑是什么呢？是人的努力和人的行为。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청원이나 인간의 청원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所以说我们的救恩呢，并不是因着人的行为和按照人的情愿求进行成就的。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唯有是靠着神的主权和神的拣选而成就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是因着神的怜悯，是因着神的恩典而成就的。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是用神单独性的做工而进行救出于我们。 17절 말씀. 네, 17节话语我们现在读一下，因为经上有话向法老说，我将你兴起来，特要在你身上彰显出我的全能，我要使我的名传遍天下。阿门。 여기 본문에는 불택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这本文当中现在所讲解的是不拣选者。 구약 성경의 바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就是旧约圣经的指向的是法老。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하였습니다. 是运用了出埃及的9章的16节。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那神就使这法老的心刚硬起来。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였습니다. 因为法老当时就是妨碍了这以色列的救恩之工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那么神向法老降下了10个灾殃。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而且在这期间进行拯救于以色列人。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这就是神使法老的心进行刚硬而进行拯救出以色列的百姓。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那么通过这些呢，神就显现出他的能力来。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神呢接受了荣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而且神的名字进行传遍了天下。 바로 왕이 하나님을 거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那么当时法老王啊进行怎么的歧视神，但是因为歧视神之缘故呢，神的名更是彰显在传遍天下。 여기 강팍하다는 것은 완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这里的刚硬是什么呢？讲的是顽固。 잠언 16장 4절. 箴言书16章的4节。 하나님은 악한 자도 이용하십니다. 神是也利用恶者。 18절 말씀. 네, 18节话语我们现在呢续读一下，18节我们现在找一下，18节是这样的，如此看来，神要怜悯谁就怜悯谁，要谁要叫谁刚硬就叫谁刚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과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면 긍휼히 여기고자 하십니다. 那么神按照他的绝对性的主权，他要怜悯谁就怜悯谁。 또 어떤 자는 강팍케 하십니다. 而且有的人呢，就是神使他刚硬。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강팍케 하십니다. 有的人是他怎么的进行连续他，有的人就使他刚硬。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这都是为了神之荣耀的缘故。 이제 19절 말씀. 네, 19节话语呢，我们现在呢续读一下。是这样，你必对我说，他为什么还指责人呢？有谁抗拒他的旨意呢？ 아멘。 앞에서 말했습니다. 在前者已经说了，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는 것입니다. 就是说按照神所愿的，就是说按照神的愿进行使法老的心刚硬起来。 하나님이 강팍케 해놓고 하나님께서 또 그 바로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神使法老的心刚硬，而且神还进行指责这个法老。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해놓고 왜 또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십니까? 그 뜻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神即使法老的心刚硬，为什么还要进行指责于他呢？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大家，我们当怎样思想这样的经解呢？ 20절에 답이 나옵니다. 20节就出现这样的答案。 我们现在续读一下，你这个人呢？你是谁？竟敢向神强嘴呢？受造之物岂能对他造的说：你为什么这样造我呢？ 아멘。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那么在这里说了，你是谁？竟敢向神强嘴呢？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那么就是对此有说不公平之人呢？神是这样的为他讲明。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케 해놓고
바로를 책망하고 심판하는가 따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那么就是说在这里说了神使法老的心强硬而且又进行对他指责对此不理解的人就是什么呢有这样的疑问那么对这疑问神是这样的去解释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那么在这里说了你是谁竟敢向神强嘴呢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人生是被造物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神是创造主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所以说被造物的我们是不能够理解这创造主的旨意。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那么神的旨意和人的思想是相差距很大的。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所以说我们人呢就不可向神进行抗拒。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항거할 수 없습니다. 是受造之物不能够向创造主 进行做抗拒 하나님은 악에 대한 책임자가 아닙니다. 那么神不是对恶进行负责之人是神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해 했다고 하는 것은 돌보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那么神使法老的心刚硬是什么意思呢只是神没有进行照看他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那么神没有照看这法老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神是由着他去了 바로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제멋대로 악을 부리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而且是神由着法老怎么的就是说由着法老的心由着下去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所以说我们神并不是恶的操纵者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자가 아닙니다. 我们的神也不是对罪进行负责之神 우리 피조물은 창조자의 계획과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我们被造物呢不能够全然 去理解创造主之一切的心思和旨意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用我们的人的智慧不能够全然的去理解这天上之神的旨意 이제 21절 말씀 네, 21절我们现在续读一下 姚将难道没有权柄从一团泥里拿一块做成贵重的器皿又拿一块做成卑贱的器皿吗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那么一个瓦匠啊，可以用一团泥做成一块贵重的器皿。 또 진흙 한 덩이로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而且是又拿一块做成可以做成卑贱之器皿。 예를 들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밥그릇을 만듭니다. 밥그릇. 那么比方说这个瓦匠啊，就是拿一团泥就做成一个碗饭碗。 그리고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변기를 만듭니다. 而且是拿一团泥又进行造作一个什么呢？是什么坐便？ 그때에 변기가 토기장이에게 따집니다. 这时候坐便器呢就向神进行盘问。 왜 나를 변기로 만들었습니까? 那么这个坐便器向神进行强嘴说：“你为什么把我造作为便器呢？”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为什么把我造作的如此卑贱呢？ 그렇게 항거할 수 없습니다. 我们不可做如此的抗拒。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택한 백성도 만들고 불택자도 만들었습니다. 我们不可以做这样的强嘴强嘴只是按神的需要可以造成这样的也可以造成那样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대하여 항거할 수 없습니다. 我们被造物不可向神进行抗拒 따질 수 없습니다. 也不可向神强嘴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이 아닙니다. 我们和神并不是同等的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我们和神实在有很大的差距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 64장의 8절 예레미야 18장 6절 예, 예레미야 18장의 8절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생일날 닭을 잡아 반찬을 해서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那么比方说举个例子有一个人呢自己的儿子在过生日而且杀了一个鸡而且以作怎么的就是说美味 이건 불공평이 아닙니다. 这并不是不公平. 아들은 생일이라고 좋아하는데 닭은 죽어가지고 참 이거 비참합니다. 那么儿子生日是挺高兴的，但是鸡却要死去，所以说非常的悲惨. 근데 이것을 불공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但是我们不能把这样的情形叫做是不公平. 왜냐면 아들하고 닭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因为儿子和鸡是实在有相差很大距的缘故. 근데 자기 아들 생일날 옆집 아들을 잡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但是在自己儿子生日那一天去杀死别人的儿子以作美味，那就是了不得了。 왜냐하면 자기 아들하고 옆집 아들은 비슷하니까요. 因为是什么呢？就是说自己的儿子和别人邻舍之儿子是差不多的缘故。 그러니까 자기 아들날 닭 잡아먹는 건 괜찮습니다. 所以说自己儿子的生日进行杀鸡是可以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였다고 해서 불공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那么就是人走路的时候不小心就踩死了一个蚂蚁，那么对此我们能说是不公平吗？ 왜냐하면 우리 사람과 개미 새끼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因为我们人和蚂蚁之间是有很大的相差距。 사람이 개미를 밟아 죽여도 불공평이 아닙니다. 那么人即使踩死了蚂蚁，也不是处于不公平。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如此，我们和神之间呢是有很大的相差距。 욥기 25장 5절 6절. 约伯记的25章5到6节。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항고할 수 없습니다. 所以说我们不可向神进行抗拒。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 선하십니다. 神所行的一切事情是绝对性的出于善。 22절 말씀. 22节我们现在细读一下，倘若神要明显他的愤怒，彰显他的全能，就多多的忍耐，宽容那可怒欲被遭毁灭的器皿。 아멘. 본절은 불택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的是因为这不拣选者的必要性而进行讲话的。 불택자도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那么就是不拣选者也是出于神的手。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但是对罪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那么就是在那里，罪神对这个罪是没有什么责任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神是绝对性的善。 조금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没有一点的黑暗。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一书1章5节。 불택자는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那么就是不拣选者呢，是因为他们的不义进行彰显神的愤怒。 불택자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那么不拣选者是这愤怒之器皿。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那神不但是爱之神，也是公义之神。 하나님은 불택자를 이용하십니다. 神是拣选了那些没有被拣选的。 하나님은 바로와 가룟 유다를 이용하셨습니다. 神是拣选了那些没有被拣选的，神也利用了加略犹大。 하나님께서 불택자들을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那么神就是利用这些不拣选的，把他们送入地狱之中。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是显现神的震怒。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책상과 가재도구로 사용하시고 那么有的时候呢神是怎么的就是说造作一个桌子样式去怎么的去使用。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나무를 가지고 가재와 그러니까 가재도구와 책상을 사용하고 가구와 책상으로 사용하고 那么就是说比方说人呢就是拿这个木材造作桌子也可以造作家具。 또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그 가지고 장작으로 해서 불을 떼는 것입니다. 而且呢人又重新就是有人可以拿这些木材呢进行烧火。 이건 불공평이 아닙니다. 这并不是不公平。 여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했습니다. 在这里说的是因为恒久的忍耐。 불택자가 악을 행할 때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那么就是没有被拣选的人呢，就是说虽然行尽之恶，但是神进行恒久的忍耐。 불택자가 악을 행할 때 오래 참으십니다. 神呢，就是说那些不拣选者行恶的时候，神进行恒久的忍耐。 심판 날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而且是只等到审判的日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마태福音29章到30节。 네, 마태福音的11章29到30节。 베드로전서 3장 20절. 彼得前书3章20节。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참으시고 당장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所以说神就是恒常的对罪人进行忍耐，不是进行速速的审判。 그러나 최후에는 불택자와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但是最后呢，一定要去审判那些没有被拣选的人。 이제 23절 말씀. 네, 23节我们现在呢续读一下，就是说又要将他丰盛的荣耀彰显在那蒙怜悯、遭预备得着荣耀的器皿上。 아멘.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입니다. 那么在这里说的是为了得着荣耀而进行所预备的器皿。 이 본절은 택한 백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这本节是对有所拣选的百姓的说明。 택한 백성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这拣选的百姓是一个连续之器皿。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려고 선택하였습니다. 而且他是为了显现神丰盛之爱。 영광을 드러내려고 선택했습니다. 而且是想呈现出荣耀而进行拣选。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那么神就通过这些被拣选的百姓呢，彰显出他的荣耀，而且怜悯，还有这是。 사랑과 영광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还有这是彰显出他的爱和怜悯和他的恩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那么就是神爱了这些所拣选的百姓，是以至于怎么的？就是说，豁出了自己独生的爱子。 하나님께서 택자를 예정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那么就是说，神在这里预定做所拣选之人的理由是什么呢？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했습니다. 因为神是爱的缘故，他需要有一个爱的对象。두 번째, 세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第二是什么呢？就是有必要世世代代的去彰显神的爱。 하나님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第三是有必要怎么呢？去怎么的把神的荣耀彰显出来的。 에베소서 1장 4절. 이보소서 1장의 4절. 성경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있습니다. 성경里是有拣选的人，还有是不拣选的人。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有庄稼和比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마태福音的13章23到24节。 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还有羊和山羊。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마태福音的25章的30到31节。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所以我们对神的拣选和神的友谊不能说什么，也不能做强嘴。 24절 말씀. 네, 24节我们现在续读一下，这器皿就是我们的神，我们被神所造的，不但是从犹太人中，也是从外邦人中，这有什么不可能？ 아멘.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这器皿是连续的器皿。 택자를 의미합니다. 是么意味着拣选？ 믿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是指向着所信的信者。 유대인들 중에서나 이방인 중에서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是在犹太人中还是一般人中是被神所召之人。 선택과 선택받은 신자들입니다. 是被蒙拣选的信者。 25절로 26절. 네, 25, 26节我们现在细读一下，就像神在何西阿书上说，那本来就是不是我的子民的。 我要称怎么的？称为我的子民，本来不是蒙爱的，我要为称为是蒙爱的。 호세아 2장 23절. 호세아의 2장의 23절.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就是说，以色列百姓啊，犯罪堕落了，但是将来会重新的归还到神的那里。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会重新的寻回主，寻回神。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这是什么呢？就是说，不认识神的这些异邦人呢，会回到神的那里。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就是异邦人会以信心之样式来怎么的相信神。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那么成为神家之百姓，并不是因着血统。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是因着神的拣选而成就。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是因为神的召选而成就。 27절 말씀. 네, 27节我们现在呢续读一下，以赛亚指着以色列人喊着说：“以色列人虽然多如海沙，得救的不过是剩余的余数。” 아멘. 이것은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했습니다. 这是运用了以赛亚的10章的22。 육적인 유대인이 아무리 많아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那么肉身性的犹太人虽然是很多，但是不都是被蒙拯救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唯有是剩余之人被蒙拯救。 남은 자는 선택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在这里剩余的余数是什么呢？就是被蒙拣选的人。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就是只有被拣选的人才能够蒙着拯救。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마태福音 7장의 21到23节。 28절 말씀. 네, 28节我们现在 因为主要在世上实行他的话，教他的话都成全，速速的完结。阿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땅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就是神说的话呢在地上将近要成全。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那神的话也是必会执行成就的。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福音 5장 18节。 그다음에 9장 29절 읽어보세요. 네, 9장 29절. 我们现在又续读一下，又如在以赛亚先前说过，若不是万军之耶和华主，我们给存留于种，我们早已像索多玛、俄摩拉的样式了。 이사야 1장 9절 인용. 이사야의 1장 9절 인용起来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벌하실 때에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那么就是说神呢就是说惩治于犹大人犹大人的时候呢就是神存留了余种。 씨를 남겨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在这里说神是存留了余种。 이건 택한 백성을 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这是什么呢就是把所拣选的百姓所留下来了。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就是说在亚伯拉罕的子孙当中啊只有是被蒙拯拣选者才能够被蒙拯救。30절 말씀. 네, 30节话语我们现在续读一下。这样我们可说什么呢？那本来不追求义人的外邦人反得了义，就是因信而得的义。阿门。 이방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몰랐습니다. 这一帮人呢，他不认识这摩西之律法。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他们没能够去持守律法。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没有想持守律法而蒙着拯救。 이방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那一帮人是唯有去信奉主耶稣基督而蒙着了拯救。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所以说没有人可以去自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不能说是因亚伯拉罕的子孙就可以去自夸。 이스라엘 백성 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那么不能说是以色列人就可以去自夸。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就是说不能够去持守律法而蒙着拯救。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无论是谁，只是唯有去信靠主耶稣基督的时候，才会成为义人之样式。 31절 말씀. 네, 31节话语我们续读一下，这是什么缘故呢？是因为他们不凭着信心求，只凭着行为求，他们正跌倒在那磐石、那绊脚石上。阿门。 의의 법은 의에 이르는 법입니다. 那么义的法是怎么呢？就是说实质成为义。 이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律法，这是摩西之律法。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热心的去跟随了摩西的律法。 그러나 그것은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但是他却未能够使你到达这义的之中。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因为这律法不可能是完全的去持守下来。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不可能靠着律法蒙着拯救。 32절 말씀. 네, 32节我们现在续读一下，这是什么缘故呢？是因为你们不凭着信心求，只凭着行为求，那他们正跌在那绊脚石上。阿门。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지 않았습니다. 这些犹太人呢，他们没有去依靠这个信心。 믿음에서 난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거저 얻는 의입니다. 那么就是说从福音上生福音上得着的义是什么呢？只是去相信而得着的这个义。 유대인들은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但是犹太人是多去依靠行为。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他们是想持守律法而进行蒙着拯救。 자력,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他们想自身靠自身的努力去得着这个拯救。 그러므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所以说他们呢就怎么呢？就是他们在怎么在西安放一个绊脚石头。 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不能够得着义了。 여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这里的石头指的是耶稣基督。 예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那犹太人呢？以色列人没有去相信耶稣。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所以说就从基督受了审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那么不信耶稣基督之人呢？最终要从耶稣基督承受审判。 누가복음 20장 17, 18. 这路加福音的20章的17到18节。 베드로전서 2장 4절. 彼得前书 2장 4节。 이제 33절 말씀. 네, 33节话语我们现在续读一下，就如经上所记，我在西安放一块绊脚石头，跌人的磐石，信靠他的人就必至于羞愧。阿门。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의 16절. 8장 14절. 8장 14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부딪히는 돌을 놓았습니다. 那么神安放了一个这不信人所要绊脚的石头。 이 돌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这石头指向着耶稣基督。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这基督是宝贝的活石。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彼得前书的2章4-5节。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但是信奉基督你会蒙召拯救。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但是不信基督之人你会受审判。 오히려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那么唯有不信基督之人呢，你会为这石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심판받습니다. 不信耶稣你会从耶稣受审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 됩니다. 但是信耶稣之人呢，这个石头就在你来说就是是个宝贝。 생명이 됩니다. 是你的生命。 그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而且不至于使你遇见羞愧。 예수 믿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信耶稣不会失败。 영원히 영광 중에 살게 됩니다. 会永远永远地活在荣耀之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합니다. 信奉耶稣基督的时候，魔鬼碰都不能碰你。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一书5章18节。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因为信奉主耶稣基督而成为义人。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而且信奉耶稣基督而蒙召拯救。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而且因为信奉耶稣基督就参与到荣耀之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我们是在神前进行蒙召拣选，而是信上主耶稣基督。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我们因为信了主耶稣基督而成为义人。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凭着信心蒙召了拯救。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一生当中要将这感谢荣耀哦一切要献在我们主耶稣基督的面前。 여기까지 로마서 11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到此我们现在罗马书的第11讲完全结束。 감사합니다. 感谢大家。